뭐예요? 아니 이렇게 탔니? 어, 아이 고마워 고마워. 왜? 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꽁꽁 싸매 얼굴을. 아 결국 아 뭐야? 안녕하세요.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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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팔불출 아니요. 아 무슨 여기까지 지금 사인을 받으러 와. 아 잠깐만 아 맞다. 근데 왜 선미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잠깐만 씨발 뭐야? 사랑까지 쓴 거 아니야 지금? 시도 아니야 아주 뭐 해봐 맞아 해봐. 야. 아. 누구야? 에? 너가 여기 왜 왔어? 와. 사랑한대. 아, 뭔 소리야? 사랑한대. 뭔 소리야? 저 사랑한대. 와. 사랑하라고. 개추해. 아, 더러워. 거의 20배예요. 지금 너무 줄어 가지고. 여보세요. 예, 왜 전화했어? 제가 햄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 꼬리거든요? 꼬...리야 꼬...취야 꼬리인데 애들 자꾸 야출해요. 양갱아 저 어머님은 그거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니? 이거 몰라야 돼요? 어... 알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왜요? 내가 아시는 너희 어머니 성격상 진짜 백덤블링도 하시지 않을까? 정성스럽게 햄스터 꼬추를 만들고 있는... 아니 씨발! 이거 꼬리라고요! 꼬리가 왜 앞에 달려있어? 애가 발라당 누워있으니깐요! 아니 심지어 약간 몸통과 머리 부분이 나뉘어있네? 그니까 완성본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은별이가 사다준 건 일본에서? 아니 이게 왜 일본 거예요! 제가 쿠팡에서 산 건데! 아 이걸 혼내라고 지금 미션을 받았는데 뭐 어디부터 짚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참.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덥 스타일이 아니고 까지 스타일 같아서. 심지어 양갱아 아유 야 거기 쑤시지 마라 좀 그렇다. 그 양갱아 꼬리든 추든 그거만 한번 떼봐봐. 괜찮겠니? 아이고 레고인데 왜 그렇게 빡세게 붙여있는 거야? 나사가 다 있어요. 뭐 해바라기 시술까지 다 한 거야 그 친구는 그러면? 차라리 양갱아 그냥 아무도 무시 못할 크기로 키워버리는 건 어때? 근데 그럼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씨바 인지하고 있는 년이 씨바. 저는 그냥 얘가 꼬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꼬리는 좀 어떠니? 없는 꼬리가 없는 무꼬리를 만들려면요 세 개를 쑤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 환자가 누구라고? 이 햄 환자에 땅콩 절단이 있겠네. 이건 아주 어려운 수술이야. 안돼! 안돼! 아! 지금 환자가 말이 없습니다. 환자 바이탈 떨어지고 있어. 환자분 마지막 나사입니다. 아! 일자 쌍피! 일자 쌍피! 무슨 씨발 환자 꼬추를 만지면서 일자 쌍피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미망하게 노출증으로 거리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이 햄찌 환자 제가 그러면 머리까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햄찌도 머리를 좀 채우십시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백과사전도 많이 읽고 그러십시오. 씨발 매기는 거죠? 두 햄찌의 쾌차를 바랍니다. 공조비 밑장이 내 장에 더들여 저는요? 네 고양이 춤이 보고 싶어요. 아니 이게 너무 깡패 아니신가. 아니 고양이 춤을 추면은 화가 풀리신다는 뜻인 건가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양이 춤을 이상하게 어떻게 추냐 이 말입니다. 아니 갑자기 고양이 춤을 추고 싶어서 얘들아. 아,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와 저걸 진짜 하시네. 나왔으면 안 해. 오! 나 이거 나 만화에서 본 적 있어. 싸가지 없고 자존심도 없던 사스케가 오로치마루의 주둥아리 소리 넘어가가지고 주인이 점점 잠식되고 있던 그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싹수케였던 민수가 저 오로치마루 상이라고 하셨잖아. 또 미도님이 연결이 된 거야. 그 평행세계 나루토는 존재했다, 실화였다, 설화였다. 그니까 오로치마루랑 사스케는 원래 사귀는 사이였던 거야. 난 뭘까? 나루토 뭐 미나토 이런 거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발할 것 같고, 그냥 솔직히 협의해서 지라이야 현생이 아닐까. 왜냐면 여자 영도를 보는 내 모습을 보면은 호주에서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창문 밖부터 본다. 높은 확률로 캥거루가 맞짱 뜨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주택가에서는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집 앞 테라스에서 커피나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이삿골잼을 공짜로 관람하곤 한다. 나는 약간 저런 거 볼 때마다 약간 호승심이 있어서 캥거루가 꼬리로 딱 해서 발하자마자 피해가지고 딱 잡고 나 와사바리 턴 다음에 꼬리 이렇게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운딩 해가지고 주먹 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권투 선수랑 싸우면은 권투 선수는 사실 숙련됐기 때문에 헤이크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간다는 식으로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캥거루는 꼬리로 이렇게 하면서 준비 동작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준비 동작이 딱 왔을 때 꼬리를 딱 땅에 딛는 순간 옆으로 싹 피해. 그러면은 이제 캥거루가 싹 탁 치잖아. 그 다리 잡고 싹 당기면서 꼬리 와사바리 탁 털어. 캥거루가 아 캥거루 이러고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럼 넘어졌을 때 딱 올라타가지고 요 무릎으로 캥거루 팔 짧으니까 두 개 이렇게 딱 하고 파운딩 쳐가지고 원, 투, 원, 투 그러면은 다른 캥거루 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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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캥거루 쓰러지면 배주머니에 아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그건 비겁하니까 그거는 지들도 룰이 있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태그매치가 나오잖아. 그럼 아 이거 존나 야비해. 그러면은 걔들도 룰이 있어서 안 한다고. 이게 제가 아무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영상 모르세요 혹시? 봐봐 여기서 딱 여기서 빡 맞고 놀랬지? 리치가 짧아요. 리치가 얘네가 뭘 하려면 조금 발밖에 없어. 꼬리를 딱 지탱한 순간 꼬리 와서 바로 터면 된다니까? 봐봐 빈틈이 없죠? 장난 아니지? 그리고 또 방법이 또 있어요. 꼬리를 딱 내리고 발차기 하잖아. 그럼 피한 다음에 그 발차기 악발을 눌러. 그러면 캥거루 하고 이렇게 앞구르기 넘어지잖아. 넘어질 때 바로 니킥. 오케이? 와 진짜 캥거루랑 맞짱 뜰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와. 꽤나 천박해 보이겠지만 나름 이 캥거루 싸움에도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에게 미안할 정도로 타격이 좀 세게 들어가면 상대가 조금 회복할 때까지 신사답게 기다려주는 것이 이들의 매너이자 국룰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얌생이 방법도 있겠네요. 캥거루가 딱 쳤어. 딱 넘어지쳤게. 그러면 캥거루가 캥거루? 이러잖아. 그때 바로 하다 돌려치기로 와사바리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려.